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부당 사라낭 가차, 담망 사라낭 가차, 상강 사라낭 가차. 이제 13강이 되겠습니다. Teaching meditation in the classroom. Using these meditations with children is not the same as reading stories to them. Reading is passive. Children do understand and become involved in what you are reading. But in guided meditation, they become actively involved. 이제 이건 이번 강의 이제 무슨 강의냐면은 그 애들한테 이제 명상을 좀 이제 실습시키는 그런 이제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뭐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처음부터 그 너무 어려운 걸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명상을 아이들에게 이제 사용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쭉 부처님의 그 일생을 지금 얘기했죠. 이런 리딩을 통한 읽기를 통해서 이런 건 이제 수동적이고 아이들은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참여하지만 안내 명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명상을 한번 이제 이론으로만 이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Reading a story and reading a meditation are different functions. Reading stories to children is a must because it helps the child to learn and spell. But meditation enables the mind to become free to explore. 그러니까 이야기 읽기와 명상 읽기는 이제 다른 기능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은 이제 아이가 배우고 철자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필수이지만 명상은 마음이 이제 자유롭고 탐구할 수 있게 이제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 Each meditation has its own distinctive theme and gives children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it. They feel the love of the Buddha, radiate loving kindness, climb mountains, collect seashells, become a bird, feel the touch of the wind on their face, and go to the moon. 이제 그러니까 이 상상으로 이제 명상을 이제 실습하는 건데 그 각 명상에는 고유한 주제가 이제 있고 어린이에게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합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의 친절을 이제 발산하십시오. 등산을 하십시오. 또 바다에 그 조개를 모으십시오. 새가 되세요. 그들의 얼굴에 바람의 접촉을 느끼십시오. 이제 달에 가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인데 There are so many things they can do and all these things must bring their imagination to the fore. Most importantly, they learn to appreciate the Dharma more. In other words, they participate in the meditation and learn to be in touch with the source of love, strength, and wisdom inside themselves.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들의 상상력을 전면에 가져 이제 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은 법에 대해 더 감사하는 법을 이제 배운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명상에 참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사랑, 힘, 지혜의 이제 근원과 접촉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얘기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몇 가지 명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Instruction for teachers.
로터스 메디테이션, 연꽃 명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꽃 명상. 예?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뭐 화두를 들게 한다, 뭐 이거 아주 어렵거든. 입바사나를 뭐 시킨다,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연꽃 명상이라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부디스 밸류, like a lotus flower that grows out of the mud and blossoms above the muddy water surface, we can rise above our defilement and the sufferings of life. 이게 이제 불교적 가치. 진흙에서 자라나, 연꽃이란 게 진흙에서 자라나 진흙탕 수면 위로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는 삶의 번뇌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Imagine. 이제 상상해보라 이 말이지. Imagine that you are a lotus seed buried beneath a muddy lotus pond. There is mud all around you, and you can feel them clearly above you, above this muddy pool of dirt, mud and pills, sunshine and air. You are not disheartened as you being your journey toward the surface.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진흙투성이 연못 아래에 묻혀 있는 연꽃 씨앗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에게 너는 이제 연꽃 씨앗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이제 하면서 이제 명상을 시키는 거예요. 주변에는 진흙이 있고 내 주위에 이런 것을 이제 느끼라고 필링 느끼게 이제 하고 또 위에는 이제 흙이 있고 진흙 오물이 가득한 이런 진흙 웅덩이 위에 햇빛과 이제 공기가 있습니다. 표면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꽃 씨가 이제 그 진흙 연못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제 상상해 만드는 건데 이 핵심은 뭐냐면은 그 어웨니스를 시키는 거예요. 삼마사티라고 그러죠. 삼마사티. 정념이라고 그래요. 정념. 그다음에 삼마사마디. 삼마사마디라는 것은 정정이죠. 팔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상에서는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삼마사티. 삼마사티라는 것은 이제 어웨니스, 그 알아차림이거든. 알아차림. 마음 챙긴다고 그러는데 알아차림. 이렇게 이제 그 사티하는 게 사티. 모든 걸 이렇게 휠링,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하는 거. 이런 그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또 비기너. 처음 명상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뭐, 본래 면목이랄지, 뭐 부모 미생전에, 또는 나는 누구냐, 뭐 무자 같은 거 이렇게 들라고 그러면은 어려워서 그 훈련이 안 되면은 아주 뭐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이제 연꽃 명상이란 것을 이제 시켜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삼마사티, 어웨니스,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러죠. 마인드풀니스와 또 삼마사마디, 콘센트레이션. 정정이지, 정정. 집중력.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연꽃이 되어서 이렇게 느껴보는 그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Either determine heart, you being too weak in the earth, you grow roots deep into the mud, your little stem grows up slowly, suddenly, pop, you are out of mud, your stem grows higher and higher, taller and taller, you rise up slowly, fighting against the muddy water. All of a sudden, you are out of a muddy pond. You reach up toward the warm sun shining down on you. 그러니까 연꽃 씨가 되어서 그 진흙 연못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그 과정을 이제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단호한 마음으로 땅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뿌리가 깊고 진흙 깊숙이 자랍니다. 당신의 작은 줄기는 천천히 자랍니다. 갑자기 퍽! 퍽!
당신은 지능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의 줄기는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집니다. 당신은 천천히 일어나 진흙탕 물에 맞서 싸웁니다. 갑자기 진흙탕에서 나왔습니다. 욕구지 이렇게 솟잖아요. 당신을 비추는 따뜻한 태양을 향해 이제 손을 뻗습니다. Your lotus bud begins to grow on top of your stem. It expands and grows larger and larger. Finally, bursting into full bloom, white lotus flower, you stand beautifully above the muddy water, not dirtied by the mud from which you grow. You are white, fragrant and beautiful. 연꽃 봉오리가 이제 연꽃 봉오리가 줄기 위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지고 자라며 마침내 이제 만개합니다. 흰 연꽃. 당신은 당신이 자라는 진흙으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진흙 투성이 물 위에 램덕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흰색이고 향기롭게 이제 아름답습니다. 이걸 이제 그 상상하게 만드는 거고. Everyone who saw you marveled at your beauty, your determination to grow out of the muddy pond, remind them of the Buddha and his journey towards enlightenment. The Buddha, like a lotus, is determined to grow out of the muddy surrounding. That is the defilement and sufferings of the life. He has done all that is to be done, and he is showing us that we can all do it too. We may have defilement, but we all have the potential of growing out of our defilement and achieving wisdom like the Buddha. 당신을 본 모든 사람들이 연꽃을 이제 보고 그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진흙탕에서 자라겠다는 당신의 결의는 그들에게 부처님과 깨달음을 향한 그 여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부처님은 연꽃처럼 삶의 번뇌와 고통인 진흙투성이의 환경에서 자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해야 할 모든 일을 했으며 우리 모두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는 부처님처럼 번뇌에서 자라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You are beautiful white lotus flower, and your role is to remind people to rise above defilement and sufferings, just as you are arising above the muddy water and not dirtied by the mud from which you grow. 당신은 아름다운 하얀 연꽃이며 당신의 역할은 당신이 자라나는 진흙으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진흙탕 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들의 번뇌와 고통을 극복하도록 이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연꽃 명상했죠. 이번에는 인센스 메디테이션 한 말이에요. 향. 향이 되는 게 내가. 향이 되어서 이제 그걸 상상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어떤 휠링, 어웨니스, 삼마 사티, 정념, 그 다음에 정정, 삼마 사마디, 이 연습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그 어려운 화두랄지 이런 걸 들게 하면은 어렵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부디스 밸류, 인센스 심볼라이즈, 더 프라그런스 오브 퓨어 모랄, 컨덕트 앤 리마인더스 투 컬티베이트 굿 컨덕트. 불교적 가치. 향은 순수한 도덕적 행위의 향기를 상징하며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함양하도록 상기시킵니다. Imagine, 상상하라 이 말이에요. Imagine that you are a stick of incense. Someone comes along and light up a matchstick. The person then use the lighted matchstick and lit you up. Immediately you are burning away.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향이 되는 거예요, 향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향의 막대기라고, 향, 향이라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와서
청양개비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은 불이 붙은 청양개비를 사용하고 당신에게, 당신이 지금 향이 된 거지, 향, 향대. 즉시 이제 불타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좀 끔찍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As you are, as you are burning. 지금 타고 있습니다. Your body gives off a lovely fragrance. 타면서 향기를 주는 거예요. This fragrance spreads through the air and brings joy and happiness to people's heart. 그러니까 이제 화상을 입을 때 몸에서 사랑스러운 향기가 납니다. 향을 태우면 향기가 나잖아요. 이 향기는 공기를 통해 퍼져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줍니다. The person then offers you to the Buddha. You are being put into an incense pot. You stand happily in the incense pot because you know that you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Your fragrance symbolizes the fragrance of pure moral conduct. And these remind people to cultivate good conduct. This fragrance spreads in all directions throughout the world.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은 당신을 부처님에게 바칩니다. 내가 지금 향이 됐으니까 내가 누가 이제 와서 켜가지고 그 부처님 앞에 그 향로에 이렇게 이제 꽂는단 말이에요.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향냄비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향냄비라고 그랬는데 향로지, 향로. 중요한 역할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향로에다 이렇게 꽂아도 이제 행복하게 서 있습니다. 당신은 향기, 지금 타고 있죠? 향이. 향기는 순수한 도덕적 행위의 향기를 이제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좋은 행실을 기르도록 상기시킵니다. 이 향기는 전 세계 모든 방향으로 퍼져. All direction이라고 그랬죠? In all direction. Throughout the world. As you are burning away. 지금 타고 있죠? You also remind people to try and burn away their bad. Unkind or selfish thought. They should try to be like you, burning away their selfish act and bringing fragrance, happiness to the world. Let everyone breath out into the world. Be full of sweetness and love. Continue to spread your fragrance in all directions. 당신이 불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향이라고 그랬죠? 당신은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나쁘고 불친절하거나 이기적인 생각을 이제 불태우려고 노력하도록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향이 돼서 이제 타고 있는데 거기 와서 이제 그 향이 타는 것을 보고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이제 없애도록 노력하도록 상기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되기 위해 향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태우고 세상에 향기와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내쉬는 모든 호흡이 달콤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모든 방향으로 향기를 퍼뜨리십시오. 이런 얘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명상을 또 이제 또 예를 들은 거예요. 레인보우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디스벨로, these children discover their innate virtues and potentials. 네, 아이들은 타고난 미덕과 잠재력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이걸 함으로써. Feel your body becoming light. And light. See all the colors of the rainbow. Feel your body becoming all of the colors of the rainbow. 이제 몸이 점점 이제 가벼워지는 걸 느껴보는 거예요. 무지개의 모든 색깔을 이제 보는 겁니다. 당신의 몸이 무지개 색깔이 되는 것을 이제 느껴보세요.
이런 얘기고, 훈련시키는 게 스스로 이제 무지개가 되란 얘기지. 명상.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삼마사티와 삼마사마디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삼마사티라고 하는 것은 정념을 말하고, 삼마사마디는 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 Slowly you are now giving out red color. Your whole body becomes red color. Feel yourself giving out energy and strength. You are now full of energy and strength. 천천히 당신은 이제 붉은색을 내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붉은색이 됩니다. 에너지와 힘을 주는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에너지와 힘으로 가득 있습니다. Slowly, slowly you are now giving out orange color. Your whole body becomes orange color. Feel yourself giving out happiness and joy. You are now full of happiness and joy. 천천히 당신은 이제 주황색을 내고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 몸 전체가 이제 주황색이 됩니다. 몸 행복과 기쁨을 주는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Slowly you are now giving out yellow color. Your whole body becomes yellow color. Feel yourself giving out intelligence. You are now full of intelligence. 예, 천천히 당신은 이제 노란색을 내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노란색이 됩니다. 지능을 내는 자신을 이제 느껴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지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Slowly, you are now giving out green color. Your whole body becomes green color. Feel yourself giving out harmony and friendship. You are now full of harmony and friendship. 이제 자체로 무지개 색깔을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녹색을 내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녹색이 됩니다. 좌우와 우정을, 조화와 우정을 나누는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조화와 우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Slowly you are now giving out blue color. Your whole body becomes blue color. Feel yourself giving out peace. You are now full of peace. 천천히 당신은 이제 푸른색을 내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파란색이 됩니다. 평화를 주는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Slowly you are now giving out indigo. 남색이지 남색 쪽빛이. Indigo color. Your whole body becomes indigo color. Feel yourself giving out gentleness. You are now full of gentleness. 천천히 당신은 이제 남색을 내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남색이 됩니다. 온유함을 느끼십시오. 이제 당신은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Slowly, slowly you are now giving out violet color, yellow color. Your whole body becomes violet color. Feel yourself giving out beauty and self. Respect. You are now full of beauty and self-respect. Respect. 천천히 당신은 이제 보라색을 내고 있습니다. 몸 전체가 보라색이 됩니다. 아름다운 자존감을 주는 자신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거 훈련시키는 게 좀 이런 식으로 해서 You are the rainbow. 이제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Your colors are going out everywhere. Feel yourself getting bigger and bigger. Your colors going out further and further. 저 멀리. Until they cover up this whole room. Then further until they cover the whole country. And still further until they cover the whole world. As you spread out all the colors, you are also spreading out energy, happiness, intelligence, friendship, peace, gentleness, and beauty. You spread out even further and became even bigger. Now your colors of light are spreading throughout the whole universe. You are as big as the whole universe. Your light shines out in every direction in space. 당신은 이제 당신은 무지개이고 당신의 색깔은 사방으로 나갑니다. 자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색이
이방 전체를 덮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온 나라를 덮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더 멀리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색을 펼칠 때 에너지, 행복, 지성, 우정, 평화, 부드러움, 아름다움도 퍼지게 됩니다. 당신은 더 멀리 퍼지고 더 커집니다. 이제 당신의 빛이 색이 온 우주에 퍼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체 우주만큼 크며 당신의 빛은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이제 무지개 색깔 빛 slowly all the colors changed into stream of white light. This white light is now flowing down the top of your head, down to your heart. Feel all the white light going into your heart.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모든 색이 하얀 빛의 흐름으로 변했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제 그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했다는 얘기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하얀 빛은 이제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서, 이 꼭대기에서 말이야. 새하얀 빛이 이제 당신의 심장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하트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온 모든 하얀 빛을 이제 그걸 느껴보라는 얘기, 힐링을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몇 가지 이제 이 명상, 지금 로터스, 메디테이션, 뭐 이렇게 레인보우 메디테이션 했는데, 또 얘기하지만은 훈련입니다. 명상 훈련, 실제로. 실제로 이제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뭐 쭉 했죠. 열반까지 이제 쭉 얘기하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실제로 행했던 명상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이제 클래스인데, 처음부터 뭐 빗바사나가 어떻고 뭐 사마따가 어떻고 뭐 선이 어떻고 잘 모르니까 이런 쉬운 과정을 통해서 애들에게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